자, 그건 그렇고. 근데 이재명과 은수미 씨에 대해서 우리가 방송을 한게뭐 댓글이 많이 달렸다면서요? 방송 마음에 안 든다. 마음에 안 든다고요? 네, 박사님 공부 좀 하시래요. 공부를 해요? 네, 이재명에 대해서 공부 좀 이재명. 하고 나왔어야죠. 이렇게 그거 진짜 말씀하시더라고요. 갑자기 당혹스럽네요. 가장 재밌었던 거는 네. 저희가 그 방송을 셋이서 했잖아요. 네. 저희 셋이 이재명 지지자가 됐어요. 네. 그래서 이재명 지지자분들은 박사님이 이재명 편이었구나 하고 되게 좋아하시고, 네. 그다음에 지지하지 않는 분은 박사님 공부 좀 하세요. 이렇게 이런 그럼 어떤 상황입니다. 공부를 하면 내가 이재명 씨에 대해 좀더 정확하게 이야기를 할수 있다고 그분들은 생각을 하시나요? 이분들께서는 그 이재명, 해경군 김씨라고 불리는 그 트윗 있잖아요. 정의를 위하여. 네. 그거를 한줄한줄 읽으면서 그 심리를 분석하고 이게 이재명 부인인지, 김혜경 씨인지 아닌지 분석을 해주시기를 바랬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왜그 사연자분은 네. 내가 언제 이재명 분석해달랬지? 내 마음 읽어달랬어? 이런 거예요. 그분은 방심서에 대해서 잘 모르시네요. 방심서는 사연을 보내주신 분의 마음을 분석하는 게 항심소에서 하는 일이잖아요. 근데 어떡하죠? 이재명 씨에 대해서는 제가 심리 분석을 했기 때문에 그 사람이 무슨 말을 해도 믿기가 힘들지만은 참 사람들한테 그럴듯하게 믿게 만드는 재주가 있다고 내가 방송에서 다 했잖아요. 분석을 해줬잖아요. 근데 그러니까 애초에 왜 심리학자가 정치인들을 분석하냐 이런 말들을 하신 분들 좀 계세요. 아니, 그러면 심리학자가 정치인을 분석해야지. 누가 정치인을 분석해요? 정치인은 그러면 거의 쓰레기다. 이러면 뭐 쓰레기 사업자가 정치인을 분석해요? 아니잖아요. 정치인도 인간이에요. 정치를 하는 인간, 의사는 환자를 치료하는 인간, 변호사는 법으로서 먹고 사는 인간. 이렇게 이야기할 때그 인간에 대한 분석을 심리학자가 하지, 그럼 누가 해요? 참 재미있게도 우리 TV 보면 정치 평론하시는 분들은 정치인을 분석하는 게 아니라 그날 아침 신문 놓은 내용을 거의 본인이 마치 자기 생각인 것처럼 이야기하는 게 한국에서는 정치 평론이거든요. 제가 이 정치인 분석할 때 과거에 뭐이 사건이나 스토리를 이야기해 줄때 잠깐 단서로서 쓰지만은 그 사람의 기본적인 욕망과 그 사람의 생각 방식 또는 사고의 패턴, 그 다음에 그 사람의 행동에 대해서 나름대로 추론하는 거는 인간의 심리 법칙이라는 걸 나름대로 적용을 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야. 그런데 정치인의 심리를 심리학자가 안 하면 누가 해요? 동물학자가요? 우리 해주면 고마워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러게요.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가장 정치인의 특히 박근혜 씨 심리 분석을 행동 분석을 잘한 분 혹시 아시는 분 있어요? 황상민 박사님. 아니요. 저보다 박근혜 씨의 행동 분석을 더 잘하신 분이 있어요. 누구세요? 그 기생충 학자 서민 씨예요. 서민 교수라고 혹시 들어보셨어요? 네. 그분이 박근혜 씨의 행동과 심리 분석을 하면서 저는 완전히 감탄했어요. 아, 그래요? 그리고 한 가지 알았어요. 박근혜 씨는 기생충류였구나. 이제 알겠죠? 네. 저는 대한민국의 정치인을 기생충이나 동물 수준이 아니라 인간으로서 대접을 한다는 입장에서 심리 분석을 하는 거지. 대한민국에서 정치인 하면 이 대한민국 사람들은 정치인을 어떤 수준으로 보는지 아세요? 인간만도 못한 분. 그렇죠. 인간만도 못한, 인간 되기 어려운 것들. 맞아. 인간 될 확률이 아주 떨어지는 것들. 수만 분, 10만 분의 1인 것들. 그걸 뭐라고 그러냐면 정자라고 정치인들은 정자구나. 그렇죠. 그래서 정자로 시작하는 거예요. 같은 정자 아직 수정도 안 됐나요? 그렇죠. 그래서 수정이 됐으면 인간 될 가능성이라도 있는데. 그럼 박사님, 그 저번에 사연 보내주신 분 중에 한 분이 다시 그 피드백 사연을 보내주셨는데 네. 들어보실래요? 뭐. 네. 뭐 네, 들어봐야죠. 들어보세요. 상담이 클리어 했나요? 스스로? 사연 보내신 분이 만족하지 않을 것 같다 하셨죠? 네, 만족하지 않아요. 알면서 클리어를 외치시면 안 되죠.
욕해달라고 보낸 글 아니었습니다. 심리학 박사님께 왜 욕을 바랍니까? 의도를 잘못 파악하신 건지, 잘못 파악한 척하며 비아냥거리시는 건지 모욕감마저 드네요. 다루기 싫다면 다뤄주지 말지 그러셨어요. 고 노무현 대통령님과 문재인 대통령님 내외분, 그리고 문준용 씨까지 일베 같은 막말로 조롱하던 문재인은 대통령 되면 노무현처럼 될 거라는 막말을 일삼는 계정인 정의를 위하여라는 계정이 있습니다. 그 계정과 이재명 씨는 같은 글을 공유하며 좋아요를 누르고 리트윗했지요. 트위터리안이 쫓아가본 결과 해경군 김 씨라는 닉네임과 동일 인물이고 그가 쓰는 핸드폰 번호와 동일한 걸로 추정되었지요. 그 핸드폰 번호는 김혜경 씨, 즉 이재명 씨의 부인이었습니다. 경찰의 수사를 의뢰한 결과 수사는 진행되지 않고 미국 본사에 의뢰를 했다가 취하를 했니 뭐니라며 본질을 흐리고 있습니다. 이에 네티즌들은 그 진실을 무엇이며 왜 밝히지 않는지를 물어봤습니다. 이재명 씨에게 직접 물었습니다. 자기와 관계없는 사람이라 모르며 관계없는데 왜 고발하냐고 했습니다. 이 행동이 우리 이니에게 도움이 되겠냐고 물으셨습니까? 이 행동이 우리 이니와 무슨 상관이 있나요? 전해철 의원님을 지지하던 사람이라고 단정하셨지요? 죄송하지만 아닙니다. 여자분은 민주당원인지 아닌지가 궁금하다고 하셨죠? 그게 바로 본질을 흐리는 겁니다. 누가 민주당원이 아닌지 확인하는 절차도 없었지만 맞는지 확인하는 절차는 없었습니다. 커뮤니티 일부는 이재명 씨의 지지자도 있습니다. 이것은 본인들이 밝혔습니다. 이재명은 아니면 아니라고 밝히라고, 왜 의혹을 받고 가만히 있느냐고, 해경군 김 씨가 누구이며 왜 이재명을 같이 조롱했는가를 묻고 있습니다. 저희 심리는 저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가난한 과거? 성남의 역사? 남경필? 죄송하지만 그런 거 저는 모릅니다. 본질이 아닙니다. 단지 전문가의 분석이 필요한 것은 이를 뭉개고 있는 각종 의혹을 받아도 그땐 어려서 그랬지, 수양이 부족해서 욕을 좀 했지, 음주운전 좀 했지, 검사 사칭 그건 이유가 있어서 그랬지, 판교 철거민 그 사람들이 너무했지, 자기를 합리화하고 약자를 밟아 뭉개는 심리, 다시는 일어나지 못하게 밟고 일어서는 심리, 김어준 같은 스피커 큰 사람 앞에서는 한없이 약해지고 작아지는 심리, 그러고서 경기도를 책임지겠다는 심리, 흔히 보아온 범죄자들과 닮아있다는 생각은 저만 할까요? 그리고 말씀하신 문재인 대통령님께서는 외부의 적보다 내부의 적 때문에 마음이 아팠다고 하신 바 있습니다. 혹시 모르는 사실이 있으실까봐 사진 몇 개 첨부드립니다. 네, 특별하게 모르는 사실은 없는데 뭘 더 주장을 이분은 하시고 싶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왜 이렇게 비도덕적인 사람을 이니 정부에 도움이 될 거라고 말씀하시면서 뽑으라고 이 분위기를 조장을 하시냐 이러는 것 같은데요. 아, 이니 정부에 도움이 되는 사람은 도덕적이어야만 도움이 되나요? 그러니까 이분이 생각하기에는 문재인 대통령을 이재명이 굉장히 싫어하는데 왜 어떻게 그런 사람을 뽑을 수가 있냐? 아니, 이재명 씨가 문재인 대통령을 싫어한다고 주장을 했나요? 그러니까 해경군 김 씨 트윗이 이재명 씨나 이재명 씨 부인이라면 앞에서는 문재인 대통령한테 호의적으로 하고 뒤에서 욕을 한 앞뒤가 다른 느낌으로 느껴지시는 거예요? 그거는 우리 문재인 대통령이 만나고 사귀는 사람들이 다 그런 사람들이잖아요. 대표적으로 북한 김정은도 그렇고 앞에서는 얼마나 서로 사이가 좋아요. 뒤로 돌아서서 언제든지 미사일도 날리고 핵폭탄으로 위협도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인데 그게 정치인들의 행동인데 지금 정치인들의 행동과 어떤 일관된 행동을 하는 우리 같은 일반인들이나 하고 동일하게 지금 이분은 해야 된다고 지금 요청하시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그걸 저한테 마치 네가 제대로 방송을 안 만들어서 그렇다라고 지금 이건 협박도 아니고 이걸 뭐라고 받아들여요? 그러면은 그 댓글에 이런 비슷한 의견 주신 분들 댓글을 모아서 좀 정리해봤는데 하나하나 좀 여쭤볼게요. 박사님 이재명 편 맞으시죠? 그 결국 편간이르기 하는 그 정도 수준밖에 안 되시는 분들이라는 이야기네요. 심지어는 저는 대한민국 국민 편이에요. 박사님은 공부가 부족하시다, 이재명에 대해서. 이재명에 대해서 공부를 많이 한다는 거는 이재명을 까거나 이재명이 뭐 어쩌고저쩌고 하는 욕을 하면 이재명에 대한 공부가 많이 됐고 이재명에 대한 공부를
공부가 뭐야 대체? 묻고 싶어요. 그러니까 뭐 이런 해경궁 김씨 사건이나 뭐 이 많은 의혹들 있잖아요. 음주운전, 검사 사칭, 판교 철거민과의 트러블. 그렇죠. 그리고 형수 알아요. 네. 형수 욕설 달고 형수 욕설 들어보면서 아시냐? 와, 이 인간 진짜 입 걸구나. 그래서 역시 정치인다워 생각했어요. 검사 사칭 역시 변호사 한 인간들 진짜 검사 판사 사칭하는 거 기본적으로 늘 해먹는 영업 방식인데 그것도 참 영업 잘했구나. 아마 이재명 씨 변호사 할 때 돈 좀 모았을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어요? 판교 우리 판교 철거민 뭐 욕하고 시장실에서 쫓아내고 그것도 알아. 판교 붕괴 사건에서 이재명 씨가 본인 폼 잡았다는 거 우리 인터뷰에 경기도 부지사가 나와가지고 황심서에 나와서 한번 인터뷰도 했어요. 박수영. 네. 예, 남은지 성을 막 바꾸지 말아요. 예. 뭘 더 공부를 해야지 되는 거예요? 그 트윈 의혹들. 트윈 의혹들. 해경궁 김씨. 네. 그럼 이재명은 대원이 대감이에요? 뭐 지금 뭐 하자는 거야 대체? 지금 이변이 없으면은 이재명 씨가 당선이 될 느낌인데 될 것 같은데 그런 범죄자가 어떻게 정치인이 되고 우리는 전과 14범 대통령으로 만든 나라에 사는데 그러니까 그걸 이제는 더 이상 하면 안 되지 않느냐라는 거예요. 거르려고 하는 거죠. 네.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는 사람이 정치하는 걸 거르기 위해서 그러니까 또 이명박을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는 사람을 정치하는 걸 그러면 이 나라에서 정치할 사람이 없을 텐데 어떡하려고 그러세요? 그러니까 또 이명박 박근혜를 만들지 말자 이 말인데 그러면 지금 우리 인위 정부에 있는 장관들 다 도덕적으로 문제가 없는 분들이죠? 네. 청문회 할 때마다 다 문제가 됐지 않나요? 그러게요. 네. 지금 도덕적인 이야기를 하면 정치인들을 진짜 내가 오죽했으면 정자보다 못한 인간이라고 이야기를 했겠어요. 근데 이재명 씨가 대통령이 되거나 뭐 어떤 위치에 올라가면은 이 사람 독재자 될 것 같다라는 댓글도 있었거든요. 아 그럼요. 이재명이 대통령 되면 MB보다 더 지랄 같을 수도 있거든요. 그럴 것 같은데. 점점 무서운데요? 진짜 부인인지. 해경분 씨가 부인이든 둘째 부인이든 셋째 부인이든 그게 무슨 네, 중요한 이슈예요? 저희 수사팀이 아니라서 그런 걸 수사할 수는 없잖아요. 저희가. 아니 수사를 한다고 해서 그게 뭐가 달라져요? 그러면 갑자기 이 이재명이가 대원이 대감이 돼요? 아니잖아요. 그거 아무 관계가 없는 거를 그럼 이재명이가 그렇잖아요. 해경분 김씨는 지금 이랬어? 김씨니까 이제 남편이 그럼 대감이 될 거 아니야? 이성훈은 비유 뒤늦게 찾아오는 이 사람들은 진짜 감상 못하겠으면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진짜 지적해야 될 거를 지적을 안 하는 걸 보면서 내가 에휴 그러면 계속 주장이야 우리 인위를 공격했다고 인위 옛날부터 정동영 때부터 그랬던 것 같아요. 도덕성만 있으면 다 이길 수 있다. 근데 이제 그런 게 있어요. 도덕성이 그럼 아예 안 중요한 것이냐? 아니 도덕성이 기본적으로 중요한데 그러니까. 이미 정치권으로 들어올 때는 도덕성은 도둑질 당하고 들어왔다라고 그걸 알고 있어야지. 네, 어쨌든 간에 우리의 문제는 쓰레기를 재활용해야 되는 그런 삶의 안타까움을 갖고 있는 그 이야기를 이제 계속하면서 사실 이재명과 같은 사람을 우리가 대선 주자급으로 삼을 수밖에 없었다는 게 비극이거든요. 그거는 안희정 씨를 우리가 대선 주자급 인물로 생각했던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심지어는 대통령을 삼았던 박근혜나 이명박을 대통령으로 삼았던 그 비극을 우리는 계속 지금 겪고 있는 거예요. 이런 거를 국민들한테 계속 이야기를 하는 게 우리의 존재 이유인 거예요. 그리고 경기도 지사를 해가지고 대통령이 된 경우에는 대한민국 역사에 아직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재명 씨를 꼭 경기도 지사로 만들어야 돼요. 이제 이재명을 지지하는 분들한테 엄청나게 욕을 이번 내는 또 다른 차례예요. 왜냐면 이제 남의 편이 또 됐거든요, 박사님. 그런 텅 빈 머리로 사고를 하면 안 돼요.
그럼 이재명 씨를 지지하는 분들은 황심소에 후원을 하면서 황 박사님 지금까지 역사에 일어나지 않았던 일을 하기 위해서는 앞으로 이재명 지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질문을 던져야지 제대로 이재명 씨를 지지하는 게 되지. 단순히 뽑아라 말아라 뭐 누가 더 이득이다 이런 말은 크게 도움이 안 되는 상황인 거네요. 그럼요. 진짜 이재명을 지지하는 사람은 그런 측면에서 보면 되고 이재명이 진짜 싫은 사람은 또 특히 대통령이 되면 안 된다라고 믿는 사람은 이재명은 경기도 지사가 돼야 돼요. 만일 이재명이 국회의원으로 당선이 돼가지고 민주당에 들어가게 된다. 어떤 일이 벌어지겠어요? 존재감이 확 생기겠죠. 당권을 가지게 되면 그때부터는 이니처럼 대통령이 돼요. 그러면은 이재명은 리얼 휴먼인지 물어보셨거든요. 그러니까 대중적이고 말초적이라 사이다처럼 보이기도 하지만 철학의 부재로 단순 무식한 거 아니냐. 그렇죠. 철학이 부재했다라는 거를 어떻게 할까요? 바로바로 행동하셔서 그런 거 아니에요. 이재명 씨가 쓰는 단어들을 한번 봐요. 아주 거창한 단어들을 써요. 주권재민, 공정 뭐 이러면서 아주 추상적인 단어를 써요. 아니면 아주 바닥의 단어를 쓴가 극과 극의 단어들을 사용을 해요. 이것이 철학이 부정한 거예요. 근데 이재명 씨는 그러면 WPI 성향으로 봤을 때 어느 쪽에 가까우신 것 같아요? 리얼 에이전트인 것 같아요. 아 진짜요? 네. 예상하지 못했던 굉장히 이상적인 말씀 많이 하시고 그러셔서 약간... 이상적인 말인데 본인한테 본인도 쓰면서 공허하다는 걸 알 거예요. 그래서 이재명 씨의 말이 사람들한테 공감을 하려면 아주 혼란스럽고 아주 급격한 상황에 처해져 있어야 돼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이니의 통치 기간은 이재명 씨한테는 아주 안 좋은 통치 시대가 되는 거죠. 아 그렇겠네요. 박근혜 같은 사람이 있어야 확 부각. 그렇죠, 그렇죠. 그러면 해경군 김 씨인지 아닌지 분석해 달라고 했는데 왜 우리의 심리를 분석하세요? 트윗 한 줄 한 줄 읽으면서 심리 분석을 해야 하는 것 아닌가요? 해경군이 김혜경이 맞다면 이재명이 겉과 속이 다른 거 아닙니까? 욕쟁이 고소쟁이 이재명과 미디어의 숨은 김혜경을 분석해 주세요. 김혜경이라는 존재는 이재명 씨 부인을 분석해달라는 거죠. 네. 근데 내가 황심소에서 이재명 씨 부인을 왜 분석을 해요? 저는 이 간혹 가다가 이재명 씨 부인이 TV에 나와가지고 그러는데 왜 저 사람이 TV에 나와서 뭐를 이야기를 하고 본인도 믿지 않는 그 코스프레 하는 거를 국민들이 봐야 되는가 항상 의문을 가지는 사람이거든요. 그렇잖아요. 근데 황심소에서까지 내가 왜 그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야 돼요? 그 사람이 해경군 김씨든 창덕군 김씨든 덕수군 김씨든 그게 무슨 상관이에요 내한테? 이분들은 해경군 김씨인지 아닌지 분석해달라고 요청을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왜? 나한테 분석을 뭐 분석비를 준 것도 아니고 왜 분석을 해야 돼요? 그 분석을 통해서 네. 그 이재명 후보의 자질을 검증하기 위해 이재명 후보의 비열함과 이재명 후보의 야비함과 이재명 후보의 비도덕성과 이재명 후보의 뭐 엄란성과 이재명 후보의 뭐 폭력성과 이런 거를 분석을 할 수 있다고요? 그거는 피 한 방울로 모든 질병을 분석할 수 있다는 사기술과 똑같은데 어떻게 그게 가능해요? 겉과 속이 다른 거는 문제가 있잖아요. 아 겉과 속이야 다르죠. 그 이재명만 달라요. 우리 모두가 다 겉과 속이 다른데. 그래도 저희는 계속 겉과 속이 일치하는 정치인을 원해요. 그런 정치인 없어요. 이니 조용히 있겠습니다. 조용히. 그랬으면 좋겠어요. 이 사연자 스스로도 지금 뭔가 원하는 답은 있는데 그걸 안 해줘서 그렇다는 그렇죠. 거고. 본인이 듣고 싶은 이야기를 나한테 강요를 하면 저는 목에 칼이 들어와도 아닌 건 아닌 거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이 저잖아요. 그러게요. 박근혜도 분석하신 분 그럼 이게 박근혜를 분석하면서 내가 박근혜를 조금 잘 분석하면 나도 한 자리 할 수 있다는 걸 알지만은 못한서 내가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거예요. 왜 나의 삶에 개입을 해요?
그러네요. 그러면 이런 것도 있었어요. 인격은 변하지 않는다. 급하다고 욕하면 원래 인성이 더럽다는 뜻이다. 이재명의 인성 문제가 미래의 리스크가 되기 전에 미리 제거해야 한다는 입장. 잔인한 독재자는 오른쪽에서만 나오는 게 아닙니다. 인성에 문제가 있으면 503, 716처럼 되는 걸 경험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인성이 된 사람 뽑아야 되는 거예요. 아니죠. 인성이 된 사람을 얻기 때문에 뽑을 수가 없어요. 둘리를 아무리 인간으로 취급하더라도 포유류는 포유류인 거예요. 아무리 인간에 가까운 탈을 썼다 하더라도 포유류잖아요. 아, 포유류. 아, 포유류. 포유류. 아, 진짜. 이렇게 혼란이 있어요, 사람이. 그렇죠. 아, 헷갈리는 거죠. 네. 이재명 전법은 바로 이분이 간절히 바라는 그런 혼란을 계속 야기해가 본인이 더욱더 계속 언론에 제기가 되고 본인이 대단한 사람인 것처럼 부각되는 전략에 이분들은 아주 지금 협조를 잘해주시고 계시는 거예요. 이분이 포유류 전법에 말려들으셨어요. 그렇죠. 그 다음에 민주당인이 일베도 뽑아야 한다면 자한당과 다를 게 뭡니까? 원래부터 자한당이나 민주당은 같은 종족들이에요. 그거를 다르다고 봤던 거는 테라노사우루스하고 키프로사우루스가 다른 종족이라고 주장하는 거하고 똑같아요. 그러니까 그 이야기가 이념만 다를 뿐이지 뭐 도덕성이나 이런 면에서는 다 같은 사람들이다 이런 거죠. 이념도요. 사실은 그거 조금은 다르잖아요. 한쪽은 한쪽은 노란색 쓰고 한쪽은 빨간색 쓰는 것만 다르지 입는 잠바 색깔은 다르지만은 파란색 잠바 써요? 네네. 양복을 입고 파란 잠바를 안 입는다고 주황색 입는다고. 네. 네. 그러니까 이 잠바 색깔에 따라 달라지는 나라이기 때문에 그거를 속마음을 뒤집으면 그거 상당히 그래요. 그래서 뭐 그러면 민주당이 어쩌고 한나라당이 어쩌고 뭐 이러는데 다 똑같은 이놈 저놈 다 똑같은 놈들인데 뭐 그걸 구분을 해요. 그러니까 저번에 질문이 문 대통령이 국정 운영을 하는데 더 협조적일 사람이 아무래도 민주당 이재명 후보일 거다라고 말씀을 하셨더니 이분들을 이제 뽑으라고 박사님께서 말씀하신 걸로 받아들이신 것 같아요. 이재명 후보를. 이재명을 뽑으라고 결론이 그렇게 난 걸로. 그리고 이재명 후보는 일베에 가입한 적이 있으니까 박사님은 일베인 이재명을 뽑으라고 했다라고 결론이 난. 지금 대한민국은 특히 우리 인이 대통령이 소위 말해서 원수라고 생각하는 김정은 위원장을 북한의 김정은 위원장을 만나가 포옹을 하고 이미 북으로도 갔다가 오시고 이런 시절에 지금 무슨 1배에 참가를 했니 2배를 했니 3배를 했니 무슨 상관이에요 그게. 그렇지 않아요? 그렇죠. 핵심은 지금 이재명 씨를 뭐 경기도 지사를 뽑아야지만 이재명 씨가 대통령이 안 될 수 있다라고 믿을 것이냐, 이재명 씨가 경기도 지사가 되면 다음에 유력한 대권 후보가 되고 대통령이 될 수 있다고 믿을 것이냐, 어느 걸 믿을 거냐에 달려있다는 거죠. 지금 이제 이분들은 경기도 지사 뽑는 거를 거의 차기 대선 후보를 뽑는 걸 그렇죠. 받아들이고 계신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미리 계속 잘라낸다고. 그렇죠. 미리 싹을 잘라낸다라는 개념으로 본인은 주장을 하지만 네. 스스로 본인이 인이라고 하는 그분이 마치 옛날에 피해를 입었으니까 네. 그 복수를 하겠다는 마음도 동시에 지금 이분들의 마음속에 있는 거예요. 누구든지 우리 인위를 건드린 놈이 잘 되는 건 내 두 눈 뜨고 못 본다. 근데 그런 마음이 드는 게 이해가 되는 게 노 대통령께서 이렇게 돌아가실 때 이렇게 국민들이 우리가 지켜주지 못했다라는 생각이 있으시잖아요. 그러니까 문 대통령도 어느 정도 지켜주고 싶은 것 같아요. 그때 여론도 노 대통령한테 좋지 않지 않아요? 그럼요. 그 말은 뭐냐 하면 그 당시에 지켜주지 못해 미안하다는 마음은 내가 둘리 씨를 열받아가지고 신나게 두들기 펴놓고 내가 어쩌다가 내 손이 너를 이렇게 두들겼구나 이 나쁜 놈 나쁜 놈 나쁜 놈 이러는 거하고 똑같은 발작적인 행동을 하는 거예요. 그
당시에도 실제 노무현 대통령이 신문은 한겨레 경향만 구독을 하셨거든요. 그럼요. 그 기사 보고 충격받으신 거예요. 한겨레 경향조차도 노 대통령은 마치 돈을 먹고 빼돌리고 부인은 돈 먹고 뭐 논두렁에 시계 버리고 했다는 식으로 계속 써댔어요. 한겨레가 이제는 버릴 때다 이렇게 기사를 썼었고요. 이제 알겠어요. 근데 여기에 외부의 적보다 문 대통령께서 외부의 적보다 내부의 적이 마음이 아팠다라고 하시니까 지금 내부의 적은 이재명 씨가 된 거 아닌가요? 이분들한테 사연 보내주신 분한테. 문재인 대통령에게 있을 내부의 적은 민주당이라는 그 틀 안에서 나름대로 유력한 정치인으로 행동했는데 결국에는 아주 파렴치범으로 취급됐던 아직 이재명 씨는 아니고 네. 대표적인 사람 누가 있죠? 안희정 씨. 아. 무슨 말인지 알겠죠? 네. 그리고 청와대에 있다가 뭐 어떻게 됐던 사람들 정무수석 하던 분들 뭐 어쩐 분들 이런 분들 있죠? 네. 뭐 심지어는 드루킹도 해당이 될 수도 있고요. 그런 분들이 내부의 적인 거예요. 문 대통령께서 이분들한테 이재명 시장은 내부의 적이 아닙니다라고 말을 해주셔야 이분들 마음 편해지실 것 같아요. 대통령이 그거 얼마나 웃겨요. 그러면 대한민국에 있는 국민들을 내 편, 네 편 해가지고 편싸움하는 게 대통령이에요? 아니죠. 거짓을 하면 안 되죠. 지금 박근혜 시절에 블랙리스트 가지고 지금 난리를 치는 세상에서 아직도 그래 이제 우리 인위가 블랙리스트 만들고 네 편, 네 편 나눠가지고 잘라라 이런 이야기를 지금 이분들이 똑같은 심리에서 하고 있다고 하면 얼마나 웃겨요. 근데 이분들 최근에는 또 심지어 조선일보에까지 광고를 내셨잖아요. 그 밝혀달라고 형님 씨. 그게 얼마나 그러니까요. 조선일보에 광고료를 주고 알겠어요? 그러니까요. 이거를 장미의 전쟁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런 분들도 지금 서로 상대방이 더 나쁘다. 그럼요. 우리 인이님 지키기 이렇게 서로 싸우고 있거든요. 분열을 하면서. 이제 이해가 돼요? 네. 그런데도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이재명보다 정봉주가 의혹이 더 적은데 왜 정봉주만 가루가 되게 분해 분석하시고 이재명은 그렇게 안 하시나요? 와, 전 진짜 이 이야기는 진짜 내가 피를 토하고 쓰러지고 싶어요. 다른 분이 정봉주 의원의 행동에 대해서 물어봤고 그래서 안타까운 마음에서 정봉주 의원이 이런 난국에서 어떤 스탠스를 취해야지만 극복할 수 있습니까? 정봉주 의원이 이 정치권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또 심지어는 서울시장으로 나올 수 있게 해서 그 긴박한 순간에 분석을 해줬잖아요. 정봉주는 진짜 안타깝게 천호 기회를 놓치는 그럼 생각을 해봐요. 시장 잡뼈 같은 모습 있지만은 상당히 순수한 마음이 있는 거잖아요. 아가씨에 대한 뭔가 연정을 가지고 내일 모레 내가 감옥에 가. 근데 감옥에 가는 그 긴박한 상황에서 잠시 걔 얼굴을 보고 내가 손이라도 잡아보고 잠깐의 키스라도 할 수만 있다면 감옥에서 보내는 그 시간이 내가 외롭지 않고 나는 잘 보낼 수 있어. 와. 그런 마음으로 그 만났다는 거 얼마나 이 변도사 지지하시는 분이 그렇게 연기하면서 비아냥거리면서 놀린다고 그거 하지 말라 그러셨단 말이에요. 아니 근데 이거는 진짜 아니 정신질. 나는 진짜 그러지 마세요. 그런 순수한 마음을 가진 인간이었다라는 거. 근데 그 마음을 있는 그대로 표현했으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분에 대해서 만약에 이재명 그 후보께서 박사님께 문자를 보내시면 또 가루가 되게 분석해 주시겠네요. 저는 저한테 오시는 분들 원하시면 항상 해드리고요. 가능하면 이 황심술을 위해서 이제는 분석료를 꼭 받기로 했어요. 어떤 교수는 말도 안 되는 이 목소리 분석하고 뻥 쳐가지고 뭐 한 번 분석할 때마다 몇 백만 원씩 받았대요. 500 정도. 네, 500 받는데 그 진짜 목소리 보고 그거가 진짜다 가짜다 분석하는 거 진짜 완전 뻥이거든요. 근데 그거를 막 전문가라고 하고 내가 노벨상을 받는다고 이런 뻥을 치면 야 아마 사기꾼 상이 있으면 노벨상을 분명히 받으실 거예요. 근데 대한민국은 그런 나라예요.
언론에서 어떤 인간이 영웅이 될수 있고 또 언론에서 순식간에 추락할 수 있는 나라가 대한민국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나라에 살고 있다라는 거. 무한한 기회의 나라잖아. Dream come true. 그런 게 많은 게 범죄 프로파일링 하신다는 전문가들도 많이 나오시거든요. 아, 그럼요. 경찰대 출신 뭐 진짜 코미디죠. 그런 분들 이야기하는데 오늘 아침 신문 대충 읽고 이야기하시는구나 이러면서 야, 진짜 프로파일링 하시는 분들 코미디예요. 네. 그 법에서는 그걸 하지 말라고 하거든요. 왜요? 선입견이 주어지기 때문에 증거로 아, 조사를 그렇죠. 그렇죠. 해야 하는데. 근데 뭐 어차피 대한민국의 이법 적용은 선입견으로 가지고 너 죄를 네가 알렸다 이틀에서 벗어나기 힘드니까. 또 궁금한 게 아직도 있어요? 아니요, 다 취업해서 여쭤봤으니까 또 궁금하시면 댓글 달아주시겠죠? 그렇죠. 네. 근데 한 가지 주장할 수 있는 거는 이재명 팬도 아니고요. 이재명 지지자도 아니고요. 안티도 아니고. 누구를 지지하고 안티를 하는 이유가 없잖아요. 있는 그대로 이야기를 하니까 이좀 양아치 같으면 양아치 같아. 야비하면 야비하다. 그렇게도 이야기하는 거고. 어휴, 잘났어, 정말. 이렇게도 할 수도 있고. 그뭐 성남총각이라는 소리도 옛날에 들었다며. 네. 그럴 때 그분하고 연애를 하신 분이 누군지 혹시 아세요? 홍보선이라고. 진짜 실명을 밝게 되는 거야? 확실하지 않은 거 같잖아요. 본인이 그 게시판 썼다가 지웠다가 썼다가. 아, 그런 일도 있어요? 아, 그런 거를 진작 좀 질문을 해주셔야지. 아, 그거는 그럼 제가 또 심리 분석해 줄수 있는데. 아니, 사연 주신 분은 뭐, 말도 안 되게 뭐, 판교가 어떻고, 형수 욕설이 어떻고, 뭐, 어차피 그 집안은 밑바닥 집안이에요. 밑바닥 집안이 원래 말이 걸어요. 그런데 그 밑바닥에서 그렇게 자라난 사람한테 그냥 보통 중산층 출신의 사람이 쓰는 어휘 구사를 요청한다는 게난 그게 인간으로 진짜 이상하다. 남경필 씨가 그랬어. 뭐 자기가 그걸 들어보고 놀랐대. 당연하지. 본인은 그런 소리를 들을 리가 없잖아요. 그렇죠. 아마 처음 들어봤을 거예요. 아, 그럼요. 자기 집에서는 뻥은 하더라도 그런 욕설은 안 뻥을 할 해요. 때도 격식 차리고 해야 되는데. 그럼요. 나는 잘 점잖게 해야 닦고, 되는데. 그냥 소독하고. 격식을 따지는 거는 각기 다른 방식으로 나오는 거기 때문에. 또그 본질도 아닌 것 같아요. 그럼요. 그러니까 제발 사연을 주시면 아시고 싶은 건 본질적인 질문을 던졌을 때. 근데 이분이 그렇잖아요. 그러셨어요. 이게 그 박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오히려 본질이 아니다. 가난한 과거, 상남의 역사, 남경필 이런 거는 본질이 아니래요. 그럴 때 이분의 심리는 정확히 뭐냐 하면 내가 보는 것이 본질이요, 너가 보는 것은 본질이 아니다. 거의 부처님, 예수님의 심정으로 지금 이재명 씨를 단죄하는 거예요. 그러면 전 세상에서 부처님, 예수님의 심정으로 누구든지 간에 부처님 앞에 나서고 예수님 앞에 나서면 엄청난 죄인이에요. 근데 그분들이 해주는 게 뭐예요? 너희 죄를 용서 받았다. 지금 가서 이제 네가 할 일을 하라. 항상 그렇게 이야기하잖아. 근데 이분은 부처님, 예수님처럼 죄를 지적은 하고 용서는 안 해주겠다는 거야. 그거는 MB나 하는 짓이고 박근혜가 하는 짓이지. 우리 인위가 바라는 일은 아니겠죠. 네. 제발 좀이 사연 주신 분, 이 편가르기 하는 그런 아주 전근대적이고 미개한 행동 제발 안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황심소의 청취자로서의 기본 태도는 아닌 것 같아요. 클리어하죠? 아, 이. 네, 오늘 상담을 마치겠습니다. 네, 안녕히 네, 계세요. 감사합니다.